국민의힘 당 대표로 이준석 후보. 당내 대선 자금도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언급되시던 뭐 원희룡 지사님이나 유승민 대표 외에도 하태경 의원도 대선에 대한 김종인 위원장은 제가 참 2012년부터 제가 비대위원 당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충분히 그분은 기여하실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고용 대표께서 계속 그 일을 맡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공식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나경원 대표께서는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득표력에서도 상당한 힘을 보여주셨고 홍준표 대표님들은 선거 과정 중에도 여러 차례 소통이 있었다. 윤석열 총장, 안철수 대표 그리고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만약에 정치 참여 의사가 있으시다면은 윤석열 전 총장과의 접촉이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먼저 그 친구하고 친구들하고 일단을 해야 된다. 국민의힘 당 대표로 이준석 후보. 당 대표 그리고 최고위원께서는 무리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준석 신임당 대표님, 조수진 개혁진 김수석 네, 저희 같이 손잡고 손을 맞춰 올리면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손 한번 들어주시죠. 반갑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제가 예, 뭐 사실 이번 전당대회는 아마 변화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강하게 반영되었다 이렇게 보고요. 그 변화의 방향을 놓고 저희 후보들끼리 치열하게 다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한 노선들이 상당히 급진적일 수도 있고 정당에 있어서 한 번도 시도되지 않은 방식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지가 있었다는 것은 저는 그만큼 대선 승리에 대한 절박함이 반영된 그런 어떤 결과다 이렇게 보고 또 차후 치러지게 될 대선에 대해서도 많은 그 아이디어들이 나와 있었는데 결국에는 우리 당 중심으로 한 야권 대통합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과 그리고 당원들께서 지지를 보내주셨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천명했던 대로 우리 당이 자강에 대한 의지를 계속 보일 것이며 우리 당과 함께하고 싶어하는 대선 주자분들에 대해서도 활짝 문호를 여는 작업 또한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경선 관리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약간 이제 단 후보들께 이제 앞으로 어떤 당부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우리 당의 대선 주자군, 당내 대선 주자군도 훨씬 더 풍성해질 것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언급되시던 뭐 원희룡 지사님이나 유승민 대표 외에도 언론인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하태경 의원도 대선에 대한 지지를 대선에 출마를 지금 의사를 밝혔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저는 우리 당에 더 많은 대선주자군이 우선 있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분들의 영역을 만드는 것도 제 1번 과제고요. 거기에 더해서 당 밖에도 문재인 정부와 맞서는 일에 충분한 기여를 하시고 또 앞으로도 기여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는 굳이 이름을 이야기하자면은 윤석열 총장, 안철수 대표 그리고 일각에서 거론되는 뭐 최재형 감사원장께서 만약에 정치 참여 의사가 있으시다면은 당 대표로서 제가 안내하고 또 그분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만약에 입당을 하시거나 합당을 하시기 전까지는 우리 당의 경선이나 아니면 여러 룰을 세팅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우리 당원들과 당내 인사들의 의견이 추가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가 특정 주자를 위해 가지고 유리한 룰을 만든다라는 비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제가 당내 여러 그 인사들의 총의를 모아가지고 경선
절차를 진행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 뭐 선거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뭐 의혹이나 아니면 주장이 반복해서 나왔겠지만은 경선 일정을 제가 아무리 땡긴다 하더라도 실무적으로는 8월 중순 말 이후에야 시작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특정 주자가 들어오는 것을 배제하기 위해서 경선 일정을 조정하고 이런 것은 가능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은 좀 우려가 적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계속해서 김종인 위원장 다시 모시겠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향후 계획 어떻게 되실지 궁금하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은 그 전당대회 경선 과정에서 좀 거센 신경전을 벌이셨던 분이 이제 나경원 후보, 주호영 후보 계신데 이분들 추후에 다시 영입해서 저는 당장 그 토론 과정에서 그 주호영 대표께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국민의당과의 합당이라는 이 중차대한 그 과업을 수행한 데 있어서 주호영 대표께서 상당히 훌륭한 역할을 하셨다 이렇게 평가하고요. 그래서 저는 뭐 주호영 대표께서 계속 그 일을 맡아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공식 요청을 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나경원 대표께서는 이번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득표력에서도 상당한 그 힘을 보여주셨고 무엇보다도 우리 당원들이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신뢰하는 우리 지도자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대선 과정에서 나경원 대표께 제가 상황에 맞고 또 그리고 그분의 뭐랄까요 격에 맞는 아주 중차대한 역할을 부탁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은 제가 참 2012년부터 제가 비대위원 당에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같이 모시고 일을 해봤지만은 저는 그분을 저희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초빙할지 말지에 대해 가지고 여러 가지 걱정을 하는 것은 좀 의아하긴 합니다. 아마 대선 과정에서 충분히 그분은 기여를 하실 수 있는 역할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거꾸로 나중에 가가지고 저희가 제안했을 때 그분이 안 오실 것도 걱정해야 되는 건 아닌가. 저희 당에서 뭐 사실 잊혀진 역사이긴 하지만은 그분을 영입하려다 실패했던 경우도 여러 차례 있습니다. 큰 선거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번 경선에서 저희 당의 대선 후보가 정해지면은 대선 후보와의 상의를 통해 가지고 제가 그분을 당에 모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뭐 제가 이 당무 우선권이라는 것 때문에 당대표가 대선 후보가 선출되면 그 아래 놓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뭐 강제로 다른 사람의 선대위원장을 뭐 이렇게 모시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 부분은 그 의지의 표명으로 받아들이실 것 같습니다. 2위로 나타나셨습니다. 37.41% 높은 지지율이긴 한데 이런 당심을 어떻게 분석하시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추스려 나가실 건지 아무래도 이제 나경원 대표께서는 직전에 서울시장 경선도 치르셨고 그리고 당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 오셨기 때문에 전통적인 당원들과의 접점이 많으셨을 겁니다. 저보다는 그래서 저는 나 대표님의 그런 수치가 놀랍지 않고요. 저도 이제 앞으로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제가 사실 이번에 전당대회 출마 결심이 다른 분들보다 다소 늦었기 때문에 제가 부족한 면이 있었다면은 당원들을 자주 찾아뵙고 또 이런 생각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가 이번에 전당대회 과정에서 다소 이제 좀 부끄러운 통계가 노출되었다면은 호남 지역 당원의 비율이 0.8%라는 그 통계와 그리고 20대, 30대, 40대를 다 합친 당원의 수가 30%대로 아주 적게 나타났다는 그런 통계일 텐데요. 저는 이것은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다시는 당심과 민심의 괴리라든지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저희가 당원 배가 운동에 또 앞장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당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한데 먼저 연락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뭐 제가 앞으로도 개별 대선 주자와의 뭐 접촉이라든지 접촉 내용이나 시점 등을 세세하게 제가 언론인들께 공개하지 못함을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다만 아까 언급해주신 특정 인물뿐만 아니라 다수의 대선 주자들과 제가 소통을 하고 있다고 제가 확인해드리겠습니다. 그것을. 그래서 아마 뭐 물론 대선의 문제라서가 아니라 가장 먼저 저희가 공개적인 소통을 할 수 있는 상대는 아마 지금 합당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마 안철수 대표님과의 소통이 이제 가장 빠른 시점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홍준표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뭐 제가 입당 문제에 관해서는 이 뭐 선언적으로 이야기한 부분이 있지만은 홍준표 대표님과는 선거 과정 중에도 여러 차례 소통이 있었다 정도는 제가 언론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이 내년 3월을 앞두고 국민들에게 던지는 시대정신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제가 이번 선거 과정 중에서 그리고 그리고 오늘 수락 연설문에서도 제가 담았지만은 결국 국민의 힘이 과거에 비해 가지고 얼마나 공존을 통해서 넓은 범위를 포용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4년간의 집권을 통해서 우리 편과 네 편, 다수와 소수를 가르는 정치를 통해 가지고 그 정치 세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이제 국민들께서 인식하기 시작하셨다고 봅니다. 그 편가르기의 피해자가 어느 순간에는 본인이 될 수 있다는 생각들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힘은 그런 문재인 정부의 갈라치기를 심판하고 무엇보다도 아까 말했듯이 스펙트럼 면에서 가장 넓은 어떤 국민들을 포함할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만들 것이고요. 제가 아까 용광로론을 발전시켜가지고 공존의 비빔밥을 만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는데요. 저는 그 과정 속에서 아까 언급하셨던 당 외 대선주자들 중에서도 윤석열이라는 사람도 우리 당에 합류한다면은 그의 생각이 다치지 않은 상태로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탄핵에 대한 그분의 입장이라든지 공무원으로 생했던 여러 수사에 대한 입장을 그분이 다치지 않고도 우리 당에 들어오셨다 그러면은 우리의 지형은 넓어질 것이고요. 만약에 당내 일부가 불편해한다는 이유로 그분에게 용광로가 되어서 그분들의 주장에 녹아들기를 만약 강요한다면은 그 당 외 훌륭한 대선주자가 합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시너지 효과를 누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의 개성과 삶의 궤적과 그리고 철학을 유지한 채로 저희 당에 합류하실 수 있는 길을 열어드리고자 합니다. 그게 최고 전략입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는 이제 어떤 결과로 대응하실지 예를 들어 의혹이 나오면 민주당처럼 뭐 전원 출당 권유를 하신다든지 이런 계획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어떤 결정이든지 할 때 철학과 원칙에 맞는 어떤 선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대선이라는 큰 선거를 앞두고 원칙이라 하면 적어도 민주당이 어떤 기준을 세우는 것보다 더 엄격하고 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기준을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원내 지도부에서 어제 권익위에 모두 의뢰하기로 한 것은 이미 3월에 저희 소속 의원 전원이 그것을 결의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판단이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요. 다만 최근에 이제 민주당에서 12명의 어쨌든 대상자가 발표된 이후에 뭐 8분 정도는 당의 의사를 수용하고 좀 나머지 분들은 억울한 면이 있다라고 주장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는 그것 또한 아마 국민들의 판단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권익위의 판단이라는 것이 가장 전문적이고 아니면 또 가장 공정한 것이었는지에 대해서는 뭐 민주당의 진행 상황을 보면서 상황에 따라서는 저는 우리 국민의힘이 더 엄격한 조치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특검 같은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리고 일각에서 또 의견이 나오는 것은 애초에 뭐 특검 같은 경우에는 특별법으로 사안을 명시해야 되는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당 그 원내 의원들의 그런 자료를 검찰에 예를 들어 일괄해서 내사 자료로 내고 그런 어떤 내사를 받자라는 취지의 주장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더 엄격한 판단을 받겠다는 원칙하에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논의해 보겠고요. 만약에 저희가 더 엄격한 원칙을 통해서 저희 검증을 받게 된다면은 아마 민주당도 지금의 뭐 제가 봤을 땐 다소 전문성이나 아니면 업무 분장에 따라서 좀 의아했던 그런 권익의 판단 아니라 더 엄격한 판단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뭐 저는 탈당이냐 뭐 제명이냐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거야말로 민주당이 최근에 송영길 대표 들어오신 다음에 굉장히 전격적인 판단을 내리셨다는 점에는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존중하지만은 저는 또 이 사안이 너무 포퓰리즘적인 측면을 가진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징계 수위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어떤 국민에 대한 메시지는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에서 그동안에 좀 목소리가 잘 반영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그룹이라거나 집단 계층 있다면 어떤 곳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지금까지는 정치 전반에서 젊은 세대가 그들의 아젠다를 다루지 못했던 것이 굉장히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의 아젠다들을 많이 발굴해서 논제에 올리도록 하겠고요. 또 우리가 수권정당으로서 그리고 민주주의를 창달하기 위한 정당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은 지금까지 우리가 챙기지 못했던 이슈들도 많이 봐야 되는데요. 제가 전당대회에 나온 뒤로 저에게 페이스북 메시지로 연락을 빈번하게 주셨던 그룹이 있습니다. 바로 그 미얀마에 계신 그 한국인들과 그리고 미얀마에서 한국에 유학 오신 분들로 결성된 모임에서 저에게 우리 당도 미얀마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표명해 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요. 얼마 전까지 저희 당의 당무감사위원장을 지내셨던 이항희 교수님께서 미얀마 관련 유엔 인권 특별 보고관을 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 미얀마 그리고 한국의 미얀마에 계신 한국인들 그분들과 또 이항희 교수님 이런 분들을 모시고 저희가 그런 분들에 대한 입장 낼 수 있는 그런 간담회 등을 시급히 개최하고자 합니다. 제어 투쟁에 있어서도 스마트한 투쟁 방식을 구상하시는 게 있는지. 저는 우선 뭐 송영길 대표께서 최근에 파격적으로 보여주시는 모습 또한 저는 뭐 연령의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개혁적인 모습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경쟁에 앞장서겠습니다. 예, 국민들을 배심원으로 놓고 국민들께서 어느 정당이 더 개혁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는지 그것으로 심판받을 것이고요. 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은 그것이 또 다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우리가 야당으로서 국정에 협조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또한 야당의 역할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부정선거 논란에 대해 가지고 강한 선을 그었던 것은 우리의 당리 당략에 따라 가지고 국가의 중요한 근간이 흔들리는 것은 야당이 결코 채택해서는 안 되는 투쟁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저희 당이 작년에 저희 당 강기훈 의원님의 지적으로 백신 문제에 대한 원내 지적을 가장 먼저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저희 당 지지자들이나 아니면 일부 저희 당 내 인사들의 백신에 대한 어떤 불안정성 언급 등으로 저희가 국민들에게 혹시 이 방역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미지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가 제 SNS상에 올린 것처럼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 집 앞에 있는 병원에서 얀센 백신 접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어쨌든 그런 것처럼 국가를 위해서 우리가 야당이 협력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협력할 건 협력하고 다만 문재인 정부가 갈라치기라든지 좀 안 좋은 모습 보일 때는 뭐 제가 방송 토론을 할 때 이럴 때 보셨겠지만은 가장 매섭고도 가장 창의적인 방식으로 지적할 수 있는 야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